제주 도의회에서 진행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 도민 여론조사 이후에도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제2공항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민의의 역행에 갈등을 되레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원 지사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도정질문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공항 건설 문제에 날을 세웠습니다. 전 도민 여론조사에서 이공항 반대가 높았지만 원희룡 지사가 공개적으로 이공항에 찬성하며 민의를 배반하고 갈등을 키웠다는 겁니다. 갈등 해결하겠다는 거는 지금의 말로 하면 립서비스고 그냥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추진 상황. 앞으로 계속 적극 추진이라는 내용들을 이 책자들을 제주도에서 발간해가지고. 이에 원 지사는 찬성이 우세했던 성산읍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며 이공항 사업 정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올해 내로 뭐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정을 다음 정권으로 미룬다면 저는 제주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주도 인구의 70%가 집중된 제주시를 두 개 권역으로 나누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 지사는 행정구역 자체를 바꿔야 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주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대한 제주시 문제를 어떤 식이든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이 문제 저 문제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뭐 날만 살 세다가 또 1년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몇십 년 걸려서 검토하자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빨리 승부를 내려고 하십니까? 도지사 사퇴 시점에 대해선 자치단체장으로 당내 경선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이날도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